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는데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미치 못하러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놓고 채찍 그걸 다 내쫓고 깨끗하게 한 뒤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어떤 담을 넘어서 못 오니까 예수님이 친히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죠. 10년 믿어도 죄인, 20년 믿어도 죄인, 늙었다 죽을 때 믿다가 죽을 때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.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아요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겁니다. 이런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